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105편 전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 사이 그 말씀 속에서는 역사 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고 계시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비를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하심은 무엇일까? 그분의 은총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 인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은 정말 사심이 없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는 그가 하신 일을 축하하며 그가 하신 일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기이한 일을 말하라,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라, 그분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선의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선이 거기로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에 몇몇 그 남성 그룹을 만나고 왔는데요. 참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하면 자신들이 좀 잘 승진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가 이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인의 이 관점은 그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이다.
선물보다도 더 큰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4절 말씀에는 보면은 그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한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그를 기억하라.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과 이적, 그가 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입의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 규례, 증거 뭐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가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판단,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과거사가 되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그분의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9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10절에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옛날에 이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와 맺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언약에 성실하여 오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실하셨고, 이삭에게 성실하셨고, 야곱에게 성실하셨고, 지금 이집트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성실하신 그런 하나님, 요셉의 이름까지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것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이 약속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노예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11절 말씀에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상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성실하실 것이다. 그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 우리의 신뢰는 어디에 기초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바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주변의 어떤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쫓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것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 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상대방이 배반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과 맺을 때의 그 맥락을 가지고 사람들은 수저린 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군주가 신하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새를 쪼개어서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군주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양편에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은 이 언약을 배반하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맥락에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은 이 맥락을 많이 어겼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깨뜨리고 이방 신을 숭상하고 이방 나라의 복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분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마음에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으신 하나님, 오래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실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초점이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어져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겁기보다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에 우리가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